네, 다시 광주 염주종합체육관입니다. 혼합 단체전 결승전 대한민국과 중국의 경기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 보신 대로 첫 번째 매치 혼합복식에서 우리가 승리를 거뒀고요. 이제 두 번째 매치입니다. 남자 단식 화면 아래쪽 대한민국의 이동근 선수, 화면 위쪽 중국의 하우웨이 티안 선수의 대결입니다. 지금 오더를 봤을 때 세 번째 매치인 남자 복식 이용대 김기정 선수조가 승리가 거의 예상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만약에 이번 단식에서 이동근 선수가 승리를 거둬준다면 사실 쉽게 3대0으로 결승전을 마무리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열리게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동근 선수의 역할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동근 선수가 이제 오전에 이제 준결승을 할 때도 이겨주면서 손쉽게 3대0으로 이겼거든요. 예. 오후 경기 결승전도 기대를 한번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첫 번째 게임이 막 시작됐습니다. 중국의 티안 선수가 먼저 포인트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이 중국의 티안 선수가 만만치가 않은 상대이기 때문에 그렇죠. 경기에 좀 집중을 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이동근 아 코스 좋군요. 안쪽입니다. 2대0 두 포인트 선취하는 하우웨이 티안 아 받지 못했어요. 이동근 선수 따라가지 줄 못했습니다. 중국의 하우웨이 티안 선수 1992년생입니다. 현재 중국 국내 랭킹 단식에서 18위까지 올라있는 선수입니다. 중국에서 18위면은 상당한 기량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지금 이 선수가 세계 랭킹은 555위인데 이제 국내 랭킹은 18위인데 그만큼 이제 국제 경기를 참가를 안 했기 때문에 이제 세계 랭킹은 555위인데 예. 중국에서 18위 정도면 정말 잘하는 선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동근 선수가 쉽게 생각하지 말고 경기를 펼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4대0까지 가져가고 있는 티안 선수입니다. 현 시점에서 세계 랭킹을 보면 남녀 단식, 남녀 복식, 혼합 복식까지 상위 탑 랭커 10명 중에 한 4명에서 5명 정도가 중국 선수가 들어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 남자 단식, 여자 단식, 여자 복식, 혼합 복식 같은 경우에는 3조에서 4조 많은 경우에는 5명까지 들어가 있는데요. 예. 그 중에 이제 남자 복식만 2조 정도 들어가 있을 정도로 다른 그 남자 복식을 뺀 다른 종목에서는 중국의 강세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중국 배드민턴이 2000년대 들어서 더욱 강해진 느낌인데요. 자, 우리 대한민국도 주축 선수들이 좀 은퇴를 하고 세대 교체라는 어떤 과제를 안고 있는 올해 연말이 되고 있는데 우리 대학 선수들이 이번 대회에서 어떤 보여준 기량과 열정 이런 것들이 우리 한국 배드민턴의 어떤 미래를 좀 전망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이번 랠리는 조금 길어지고 있습니다. 잘 받아내고 있는 이동근. 자, 좋았고요. 네트 맞고 타고 넘어옵니다. 그렇죠. 네. 티안 선수 코트 쪽에 떨어지는 셔틀이었습니다. 2대 4. 이동근 선수도 올해 전국체전 대학부에서 단체전 2위에 올랐고요. 또 가을철 종별대회에서 최우수 선수에 꼽힐 만큼 현재 우리나라 남자 대학부 선수들 중에서는 대표적인 선수입니다. 그렇죠. 랭킹 네. 1위인 선수죠. 예. 한 점차까지 추격을 했습니다. 셔틀콕을 교체하고 있는 이동근 선수입니다. 높게 뛰었고요. 강한 스매시 안쪽에 떨어집니다. 지금까지 이
호우웨이 티안 선수가 득점을 한 건 이 스마싱의 공격을 해서 득점을 했거든요. 네. 그리고 이동근 선수가 득점을 한 건 이 호우웨이 티안 선수가 공격을 안 했을 때 그때 이제 이동근 선수가 득점을 했기 때문에 이동근 선수 좀 빠르고 낮게 보내는 것도 좋지만 좀 더 길게 쭉쭉 보내면서 상대가 공격을 못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줘야 될 것 같아요. 예. 지금 초반에 티안 선수의 스매시 뭐 강도라든지 위치 공략이 상당히 좋은데 그것을 무력화시키려면은 일단 좀 길게 그렇죠. 먼저 뻗어달라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엔드라인까지 정확히 리턴을 해준 다음에 예. 상대가 스매싱을 때리지 못하게 만들어줘야죠. 자 뒤쪽으로 네트 맞고 넘어온 볼 잘 살렸습니다. 그렇죠. 넘어오지 못했습니다. 지금 전과 같은 상황 이동근 선수의 리턴이 티안 선수가 강한 공격을 퍼붓기에는 조금 버거운 그런 상황을 만들어줌으로 인해서 범실을 유발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리턴도 낮게 밀기보다는 대각선으로 쭉쭉 밀어줘야 될 것 같아요. 예. 드롭샷 구사 잘 받았죠? 그렇죠. 하이 클리어 다시 드롭 스매시 네트 쪽 한 포인트 가져갑니다. 7대4 첫 번째 리턴은 조금 높게 올라 높게 길게 갔는데 이 두 번째 리턴은 좀 길게는 갔는데 좀 낮았거든요. 예. 볼이 좀 아무래도 낮게 가면 이 상대 선수가 때리기 좋게 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높게 그렇게 올려야 될 것 같아요. 예. 티안 헤어핀 잘 받았는데요. 반대편 알죠. 반대편 구석을 공략했던 티안이었습니다. 이 티안 선수가 스매싱 각도도 좋고 파워도 좋지만 이 스피드까지 겸비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동근 선수 수비를 좀 더 정확하게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지금도 수비는 되긴 됐는데 네트에 뜨다 보니까 이 티안 선수 그걸 놓치지 않고 푸싱으로써 득점을 성공시켰죠. 예. 자 이동근 선수가 준결승 대만 선수와의 대결에서는 쉽게 경기를 이끄는 분위기였습니다만 지금 결승전 상대는 많이 다릅니다. 살짝 넘겼습니다. 자, 먼저 공격을 퍼부어봤지만 티안 선수 잘 봤었고요. 스매시 백핸드 넘겨줍니다. 자, 티안 선수 수비도 잘 되고 있네요. 길게 자, 길게 주고받습니다. 잘 받았어요. 이동근 스매시 라인 바깥쪽입니다. 길었던 랠리 이동근 선수가 한 포인트를 올렸습니다. 지금도 랠리를 많이 가져가면서 티안 선수를 많이 뛰게 만들면서 좀 상대를 지치게 만들었죠. 예. 그러면서 이제 상대 범실을 유발했는데요. 지금 상대가 많이 뛰면 뛸수록 범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동근 선수 짧은 플레이로서 승부를 보려고 하지 말고 좀 더 길게 가져가면서 랠리를 좀 많이 가져가줬으면 해요. 예. 긴 랠리 여러 번의 스트로크 대결이 이동근 선수로서는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죠. 헤어핀 대결 하이 클리어 티안의 공격 두 번째 잘 받았어요. 그렇죠. 이제 이동근의 찬스입니다. 그렇죠. 이동근의 포인트 자, 티안의 연속 공격 방어가 잘 되다 보니까 그렇죠. 이동근 선수에게 기회가 왔습니다. 이번 수비가 좋았어요. 예. 자 이번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점수 상당히 의미 있는 장면이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 티안 선수, 지금 6점째를 이동 선수가 획득을 할 때 약간 좀 지친 모습을 보이면서 예. 지금 밖에 나가서 물을 마시면서 쉬고 있거든요. 이동 선수 이 점을 놓치지 말고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먼저 서두르지 말고 랠리를 좀 많이 좀 가져가줘야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상대의 길을 꺾어놓을 수 있을 만한 아주 귀중한 두 포인트를 올린 이동근이었습니다. 좀 많이 좀 지쳐 보이죠 지금? 예. 자, 많이 뛰었는데 소득은 없었기 때문에 좀 심리적으로도 좀 아쉬움이 클 것 같은 티안 선수인데요. 역시. 이번에 또 절묘한 코스를 노렸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티안 선수 오전에 또 경기를 했는데 또 일본과 경기를 하면서 2대0으로 이기긴 이겼지만 좀 어렵게 이겼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동구 선수 좀 끈질기게 물고 늘어진다면 오늘 좋은 경기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나갔죠? 네, 이번엔 범실. 지금도 조금 위험했어요. 지금 티안 선수에게 타이밍을 너무 좋게 맞춰줬거든요. 예. 근데 약간 사이드로 아웃이 나오면서 이동구 선수 득점을 했죠. 이동근이 때려봅니다. 뒤쪽으로. 아, 나갔네요. 바깥쪽으로 떨어지는군요. 10대 7. 석점 앞서 나가고 있는 중국의 하웨이 티안. 헤어핀. 드롭 플레이 좋군요. 상대를 동작으로 속여가면서 11점째를 올렸습니다. 지금 이동근 선수 너무 지금도 이 11점 포인트를 줄 때도 리턴이 너무 낮고 짧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상대 강한 스마싱을 예상하면서 뒤로 물르면서 이제 상대 드롭에 속았는데요. 지금 너무 빠른 플레이보다는 상대를 많이 뛰게 만들어주는 플레이를 해줘야 돼요. 예. 자, 그러한 면을 지금 코칭 스태프 쪽에서도 좀 주문이 들어가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죠. 상대는 지금 지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많이 뛸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예. 이동근 선수 1990년생 현재 한국체육대학 체육학과 4학년에 재학 중인 선수입니다. 이동근 선수가 이번 단식에서 어떤 역할을 해주느냐에 따라서 이번 결승전 우리나라 대표팀의 어떤 전체적인 흐름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중요한 그렇죠. 경기입니다. 11대 7에서 경기 재개됩니다. 티안의 서비스. 강하게 나오는데요. 잘 받았던 이동근. 백핸드 넘깁니다. 그대로 두는데 나갔습니다. 자, 이동근 선수 격려하는 목소리가 관중석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저 타고 넘어옵니다. 이동근 찬스죠. 좋았어요. 네트에 한번 맞고 넘어오면서 이동근 선수에게 기회가 왔었습니다. 8대 12. 점프 스매시 걸립니다. 두 포인트 연속으로 만회했습니다. 석점차 점프 스매시. 살짝 넘기는 티안 공격합니다. 잘 받았어요. 푸시 마무리. 아, 역시 자, 티안 선수의 장점이 그대로 드러난 장면이었네요. 그렇죠. 스피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동근 선수 대비를 해야 되겠고요. 네. 지금도 조금 더 리턴이 좀 낮았거든요. 좀 더 뛰게 만들어 준 다음에 상대가 지쳤을 때는 이제 리턴이 낮게 가도 되는데 지금은 아직 상대가 좀 힘이 남아 있기 때문에 네. 좀 더 많이 뛰게 만들어 줘야 됩니다. 아, 네트 맞고 넘어왔어요. 넘기지 못했습니다. 다섯 점 차. 티안 선수가 중반부에 접어들면서 조금 쫓기는 상황이었는데 다시금 간격을 벌려놓고 있습니다. 이동근 반대편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자, 뒤쪽으로 물러나면서 이동근 선수의 오른쪽을 잘 보고 있었던 티안이었습니다. 지금도 리턴이 낮아요. 자, 리턴이 낮다 보니까 티안 선수가 점수를 올릴 수 있는 기회는 그만큼 늘어나고요. 그렇죠. 지금 티안 선수는 이 랠리를 많이 가져가지 않고 짧게 가져가면서 스매싱 이후에 푸싱 그걸 빠른 플레이로서 지금 경기를 지금 이끌어가고 있거든요. 예. 거기에 맞춰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동근 선수는 랠리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좀 유리하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렇죠. 심판도 그걸 알고 지금 티안 선수에게 자꾸 경기 진행을 빨리 하라고 지금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예. 높게 띄웁니다. 티안 잘 받았습니다. 그대로 아웃됐습니다. 16대9. 인터벌 이후에 조금씩 점수차가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 좀 안타까운 상황이네요. 받아내지 못하는 이동근. 그리고 티안 선수 지금 헤어핀도 좋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이동근 선수 본인이 먼저 네트에 정확하게 붙이려고 하지 말고 헤어핀을 좀 길게 놔준 다음에 상대를 앞, 뒤, 좌우로 많이 뛰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예. 살짝 넘기고요. 티안 아, 잘 받았어요. 이동근 하이클리어로 마무리. 티안의 공격 맞죠? 내리꽂습니다. 조금 더 뒤쪽으로 멀리 보냈어야 됐는데 티안 선수 공격 찬스를 또 놓치지 않네요. 18대9 더블 스코어까지 앞서 있는 티안입니다. 짧은 서비스 이동근 반대편. 야, 저 짧아요. 이동근의 범실입니다. 이런 범실이 자꾸 나와서는 이동근 선수 경기가 제대로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지금 이제 점수차가 많이 벌어졌는데 그래도 조금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예. 이번 경기는 놓친다 그래도 다음 두 번째 경기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짧았습니다. 20대9 게임 포인트. 이번 첫 번째 게임은 중국의 티안 선수가 가져갈 것으로 보입니다. 높게 내리꽂는데요. 넘기지 못하면서 첫 번째 게임이 끝났습니다. 중국의 하오웨이 티안이 첫 번째 게임 21대9로 승리를 거둡니다. 글쎄요, 초반에 두 점 차까지 대등하게 갔던 이동근 선수였는데 중반부부터 급격하게 좀 기에서 밀리면서 어려운 게임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동근 선수 지금 이 티안 선수에게 너무 공격을 쉽게 허용을 했고, 예. 그리고 또 이제 티안 선수
그걸 놓치지 않고 스매싱 그리고 스매싱 이후에 푸싱으로서 경기를 마무리 지으면서 지금 점수차를 많이 벌린 상태에서 첫 번째 게임을 가져갔죠. 예. 자, 이동근 선수가 두 번째 게임에 어떤 반전의 카드를 꺼낼 수 있을지 좀 기대를 해보겠고요. 본인이 막 급하게 서두르면 안 돼요. 지금 티안 선수는 이 랠리를 짧게 짧게 가져가서 빨리 끝내려고 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동근 선수 조금 힘들더라도 좀 랠리를 많이 가져가면서 티안 선수를 좀 더 지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 자꾸 티안 선수 조급해지고 다급해지다 보면 이 실수가 나오게 돼 있거든요. 예. 화려한 공격도 물론 1점이지만 내가 스매싱을 때려서 점수를 먹는 것도 1점이지만 상대 실수도 똑같은 1점이기 때문에 화려하지는 않지만 그런 상대의 공격을 다 받아내면서 상대의 실수를 유도하는 그런 플레이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자, 두 번째 게임을 위해서 선수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 위치가 바뀌었고요. 아래쪽이 티안, 위쪽이 이동근입니다. 중국의 티안 선수가 중국 국내 랭킹 18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현재 베이징 지아오통 대학 법학을 전공하고 있는 2학년 선수입니다. 92년생. 아주 나이도 어린 선수고 앞으로 중국에서도 기대를 많이 모으고 있는 선수입니다. 두 번째 게임 중국의 하웨이 티안 선수의 서비스로 시작됩니다. 그렇죠. 받지 못하는 티안. 첫 포인트 이동근입니다. 기분 좋게 두 번째 게임을 출발하고는 이동근. 그렇죠. 공격 좋아요 이동근. 분위기 전환에 성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근 선수가 두 포인트를 먼저 따니까 이 관중석의 분위기도 좀 조금 더 한층 달아오르는 듯한 느낌입니다. 그렇죠. 살짝 넘기는 티안. 이번에 공격. 아, 역시 날카로워요. 네. 이 사이드 라인 끝에 걸쳐서 떨어집니다. 티안의 서비스. 앞쪽에서 살짝 이동근 기회죠. 좋아요, 좋아요. 이번엔 티안 선수의 리턴이 짧았고요. 이동근 선수 놓치질 않습니다. 그렇죠. 지금같이 이 이동근 선수 본인이 먼저 정확하게 헤어핀을 놓기보다는 이 티안 선수가 헤어핀을 놨을 때 그 볼을 헤어핀을 놓는 게 지금같이 좀 더 정확하게 스핀을 주면서 헤어핀을 구사할 수가 있겠죠. 예. 이렇게 뛰었고요. 티안 멀리. 잘 받았습니다. 스매시 넘어지면서 받았어요. 수비 좋습니다. 이동근. 아직 살아있습니다. 받아요 티안. 공격. 아 랠리 길어지면서 나갔습니다. 그렇죠. 이동근이 점수 올라갑니다. 많은 박수를 끌어내는 이동근. 이번 점수 상당히 의미가 크죠. 예. 어떻게 보면 이 티안 선수의 날카로운 공격을 지금 다 받아내고 그 이후에 이동 선수 스매싱으로서 지금 득점을 성공했는데요. 이 티안 선수의 스매싱을 받았다는 자신감도 생길 것이고 그리고 이 티안 선수를 많이 뛰게 만들면서 상대도 지치게 만들었거든요. 예. 아주 의미 있는 포인트였습니다. 그렇죠. 4대 1. 티안의 공격. 높게 띄워줍니다. 이동근 강하게 성공합니다. 아 분위기를 타고 있어요. 5대1 넉점차까지 앞서 나갑니다.
지금 티안 선수 지금의 랠리를 보면 공격이 많이 무뎌졌어요. 그리고 예. 공격 코스도 지금 사이드 쪽으로 안 가고 있죠. 자, 첫 번째 게임과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고요. 그렇죠. 지금 또 다시 주심이 이 티안 선수를 불러서 경기를 딜레이 시키지 말고 빨빨 진행하라 지금 또 주의를 줬어요. 예. 티안 입장에서는 조금 기분 나쁜 두 포인트를 연달아 주다 보니까 한 템포 끊어보려는 그런 의지였던 것 같은데 나갔네요. 자, 이번에 아쉽게 이동근 선수의 리턴이 벗어났습니다. 자, 지금 티안 선수 천천히 분위기 전환을 시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동훈 선수 여기서 미스가 나오면 안 돼요. 예. 좀 더 많이 뛰어줘야 됩니다. 스매시. 그렇죠. 잘 받았죠? 뒤쪽 내주고요. 네트 맞고 넘어오지 아, 들어왔네요. 아, 넘어갔나요? 조금 아쉽네요. 예. 마지막 순간에 타고 이동근 선수 쪽으로 떨어졌습니다. 3대5 두 점차. 네, 셔틀콕의 교체를 요청하는 하웨이티안. 지금같이 이제 네트를 맞고 넘어온 점수는 어쩔 수가 없지만 아까 이제 이 티안 선수의 첫 번째 스매싱을 잘 받아냈거든요. 예. 이 티안 선수의 공격을 한 개나 두 개 정도만 받아준다면 이동근 선수가 유리한 플레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하이클리어. 점프 스매시. 잘 잡았죠? 그룹으로 떨어뜨렸는데 잘 그렇죠. 잡아냈고요. 이동근. 다시 높게. 준비하죠. 이동근이 때립니다만 아~ 아쉽게 걸렸어요. 작정하고 때려봤는데 아쉽습니다. 지금은 좀 약간 이동근 선수 좀 서두르는 그 모습을 보였거든요. 예. 서두르지 말고 지금 뭐 첫 번째 게임은 졌지만 지금 이동근 선수 체력적으로 그 티안 선수보다 여유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여유를 가지고 해야 됩니다. 한 점차까지 쫓기고 있습니다. 이동근 티안의 서비스. 아 지금 또 미스가 나오면 안 되는데 네. 아쉬운 장면이 연달아 나옵니다. 5대5 동점. 그렇죠. 이동근 선수 급하게 하면 안 돼요. 지금 5대5 첫 번째 게임은 졌지만 아직 21점까지 가려면 많은 랠리가 돼야 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좀 더 지금 티안 선수를 괴롭혀줄 필요가 있어요. 살짝 넘깁니다. 헤어핀. 반대편 잘 넘겼어요. 기회입니다. 그렇죠. 네, 좋습니다. 역전은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한 포인트 앞서가는 이동근. 자, 호흡을 가다듬고 짧은 서비스 구사합니다. 티안의 공격. 그렇죠. 지금도 약해져 좀. 예. 확실히 티안 선수의 스매시가 조금은 무뎌진 느낌이 나오네요. 그렇죠. 네트 쪽. 백핸드 넘겨줍니다. 헤어핀. 티안이 때립니다. 그렇죠. 나갔어요. 네, 그렇죠. 아웃입니다. 강도, 코스. 확실히 위력이 조금 떨어진 모습의 티안입니다. 그렇습니다. 저게 첫 번째 게임 같았으면 정확히 날카롭게 들어갔을 건데 예. 지금 아웃도 됐고 지금 날카로움도 많이 떨어졌거든요. 자, 계속해서 이동근 선수는 랠리를 좀 많이 가져가줘야 돼요. 지금. 네. 서둘 필요 없어요. 이동근 선수. 이러한 분위기를 그대로 이어가 주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아, 주춤. 때리지 않고 연타로 넘깁니다. 헤어핀. 기회인데요. 넘어왔습니다.
다시 높게. 랠리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살짝 넘기는데요. 참세요. 때리는 이동근. 일단 티안이 받았습니다. 아 나갔어요. 좋은 랠리가 이어졌는데 아쉽게 사이드라인 바깥쪽이었습니다. 다시 한 점차. 아, 양 선수가 긴장감 있는 랠리를 주고받으면서 첫 번째 게임보다는 확실히 좀 더 흥미진진한 게임의 양상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중국의 하웨이 티안. 이동근의 공격. 아, 좋습니다. 그렇죠. 아주 날카로운 공격이었죠. 예. 지금 코스도 아주 좋았습니다. 한 걸음 다시 달아나는 이동근. 잡으세요. 때리는 이동근. 두 번째. 그렇죠. 성공합니다. 그렇죠. 자, 이런 식의 플레이 계속해서 좀 이어가 주길 바랍니다. 9대 6. 선제 공격. 아, 나이스. 절묘합니다. 좋습니다. 티안의 왼쪽 구석을 공략했습니다. 지금 많이 무뎌졌어요, 티안 선수. 움직임도 예. 그렇고 이 파워 날카로움도 많이 무뎌졌거든요. 이동근 선수 조금만 더 힘을 내줘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10대 6까지 앞서고 있습니다. 아 좋아요. 11대 6. 두 번째 게임 인터벌은 이동근 선수가 만들었습니다. 자, 첫 번째 게임과는 많이 다른 분위기. 아, 이동근 선수가 지금 두 번째 게임 들어서 잘 되고 있는 점 어떤 점인가요? 지금 첫 번째 게임하고는 다르게 이 티안 선수 이 좀 체력적으로 조금 힘든 모습을 보이면서 이 스매싱 그리고 이 스피드 부분이 많이 무뎌졌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이동근 선수가 몇 번의 스매싱을 잘 받아 넘겨주고 그 이후에 날카로운 공격으로서 지금 득점에 성공하면서 지금 11대 6으로 이동근 선수가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다 보니까 티안 선수의 표정도 지금 많이 조금 진지해지고 심각해졌는데요. 그렇죠. 지금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예. 이동훈 선수 여기서 늦추지 말고 계속 밀어붙여야 되겠습니다. 이 분위기를 타서 두 번째 게임을 이동훈 선수가 잡아준다면 세 번째 게임 분위기상 충분히 승산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티안 선수 지금 랠리를 짧게 가져가면서 빠르게 경기를 하려고 할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동훈 선수 랠리를 길게 가져가줘야 됩니다. 지금도 그건 아니에요. 예. 이번에는 완전히 당했습니다. 이 순간적으로 움직이는 스피드는 티안 선수 빠르거든요. 조금 더 멀리 뛸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예. 티안의 서비스 잘 받았고요. 아, 걸립니다. 안 돼요. 인터벌 이후에 흐름을 가져가지 못하고 있는 이동근 선수입니다. 아, 지금의 두 점은 티안이 잘했다기보다 이동근 선수 쪽에서 먼저 좀 미스가 나는 포인트였기 때문에 더 아쉽네요. 그렇죠. 지금 이동근 선수 지금 11대 5로 앞서 있으면서 이제 좀 욕심이 날 법만도 한데 조금 더 뛴다는 느낌으로 경기를 풀어 나가야 되겠습니다. 예, 한 포인트 얻었습니다. 두 번째 게임 이동근 선수의 좋은 모습이 이어지다 보니까 관중들의 응원 목소리도 좀 더 커졌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시작할 때보다도 관중들이 많이 더 들어왔습니다. 예. 지켜보다가 넘겨주는 이동근. 때려보는 티안. 아쉽네요. 넘어가질 못했습니다.
석점차. 아직 두 번째 게임의 승부는 모릅니다. 리시브 잘 됐고요. 이동근의 공격. 티안이 때립니다. 아, 또 짧았어요. 두 점차까지 추격하는 티안입니다. 저 리턴이 직선보다는 이 대각선 쪽으로 길게 갔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조금씩 분위기를 가져오고 있는 티안입니다. 자, 이동근 선수 좀 더 힘을 내고 집중을 해줘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짧게 넘겨줍니다. 높게. 티안의 스매시. 저 잘 받았어요. 네. 이동근이 때립니다. 백핸드 넘기고 푸시. 잘 받았죠. 자, 티안 드롭으로. 양 선수 모두 수비가 좋습니다. 그렇죠. 좋아요. 오, 잘 받았는데요. 아쉽네요. 네트 백태를 맞고 앞쪽에 떨어졌습니다. 11대 12 한 점차. 자, 벌어놨던 점수 지금 다 좁혀졌는데요. 이쯤에서 한번 흐름을 끊어야겠습니다. 중국의 티안 부시. 그렇죠. 네, 한 포인트 가져가는 이동근입니다. 13대 11. 일단 한 고비를 넘어갑니다. 짧은 서비스. 네트 맞고 살렸습니다만 후속 공격은 막지 못했습니다. 다시 한 점차. 이제 경기 시작한 지 한 36분 정도 흘러가고 있는데요. 양 선수들이 지금 땀도 조금씩 더 많이 나고 서서히 체력적으로 좀 떨어질 시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집중력을 발휘해야 돼요. 예. 에어핀. 다시 에어핀. 뒤쪽으로. 이동근 드롭으로. 아, 헐립니다. 결국 동점에 성공하는 하우이 티안. 하우이 티안이 추격에 성공하자 중국 응원단에서도 좀 신이 나는 모양입니다.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질세라 또 대한민국 응원단의 목소리도 만만치가 않군요. 뒤쪽 강한 공격. 점프 스매시. 자, 역전이에요. 이동근의 리턴이 짧았고요. 티안의 역전 포인트가 나옵니다. 자, 지금 계속해서 점수를 허용하면서 결국은 뒤집어졌습니다. 이동근 선수 좀 어떤 대처가 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좀 아까 이제 11대 6에서 그 범실 두 개 연속으로 나왔던 게 지금 좀 아쉬움이 남고요. 예. 지금 좀 너무 서둘렀던 경향이 있어요. 11점 인터벌 이후에. 이 11점 만드는 상황 같이 계속 좀 뛰어주면서 상대를 많이 뛰게 만들었어야 되는데. 예. 지금도 보세요. 이 상대 선수 헤어핀이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네트를 보고 빨리 위에다가 찍어놓고 있는데 이동훈 선수 그렇게 못 찍어놓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지금 볼에 그 스트로크의 구사 가 조금 좀 안 좋습니다. 예. 좀 더 많이 뛰어줘야 돼요.
티안 또 꽂힙니다. 16-13. 아쉽죠, 지금. 지금 이제 티안 선수도 점수가 이제 자기가 16점이 됐기 때문에 이제 부담 없이 조금 더 이제 자기도 이제 힘을 내주고 있거든요. 네. 만약 점수가 지금 이동근 선수가 16이고 티안 선수가 지금 한 두 점이나 석점차 뒤지고 있다면 지금 저런 플레이가 안 나왔을 건데 좀 아쉽습니다. 분위기가 티안 쪽으로 많이 넘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다시 좀 빨라졌죠, 티안 선수. 예. 티안이 힘을 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동근 선수 다시 좀 받아줘야 됩니다. 이동근의 공격 푸시 좋아요. 야. 그렇죠. 다시 추격을 시작하는 이동근. 14-16. 재역전 충분히 가능합니다. 서비스권을 갖고 있는 이동근. 이동근의 스매시 잘 받았던 티안이었습니다. 여빈. 높게 클리어했고요. 이동근 연타로. 찬스인데요. 그렇죠. 한쪽입니다. 좋습니다. 티안이 라켓을 던지면서까지 받아버리고 했지만 이동근 선수의 스매싱 위력적이었습니다. 지금 이동근 선수 그 전까지 이번 랠리에서 그 전까지는 스매싱이 강하긴 했는데 사이드로 많이 빠지지 않았거든요. 예. 그러나 이 마지막 스매싱은 강하진 않았지만 날카롭게 사이드로 정확히 빠져졌거든요. 사이드라인 쪽으로. 예. 그런 스매싱이 필요합니다. 지금 강한 게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예. 자, 한 점 차까지 와 있습니다. 동점 찬스 맞고 있습니다. 이동근. 헤어핀. 좋았어요. 자, 때리지 않았습니다. 푸시! 그렇죠! 이동근 동점을 만듭니다. 다시 살아나는데요. 16-16. 자, 여기서 놓치면 안 돼요. 계속 올라가야 됩니다. 예. 이 분위기 그대로 타서 21점까지 가길 바랍니다. 그렇죠. 때리는 이동근. 에어핀 대결. 잘했어요. 좋아요. 드롭샷. 자, 티안이 때립니다. 맞죠. 에어핀. 이동근의 스매시. 아, 티안도 힘을 내요. 자, 서둘르면 안 돼요. 예. 길게 길게. 기회를 엿보는 양 선수. 백핸드. 티안의 스매시. 아쉽네요. 안쪽에 떨어집니다. 아, 티안도 역시 좋은 선수예요. 역전 허용하지 않고 17점째 먼저 가져갑니다. 자, 이동근 선수가 자 잠시 엄파이어에게 지금 땀이 코트에 좀 많이 떨어져 있다 보니까 땀을 제거하는 과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양 선수가 코트에 땀 제거하는 과정에서 또 물도 마시고 쉼업을 하고 있네요. 이번 두 번째 게임이 이번 단식의 어떤 분수령의 흐름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티안이 두 게임으로 마무리를 할지 아니면 이동근이 반전을 성공할 수 있을지. 푸시 잘 받았습니다. 티안 털립니다. 지금 약간 이동근 선수 위험했는데 예. 이 티안 선수의 푸싱을 잘 받아내고 티안 선수의 범실을 유도했죠.
디안의 범실 17대 17 다시 한번 동점입니다. 아 역전까지 갈 수 있을지요. 이동근 짧은 서비스. 이동근의 공격. 디안도 반격이 됐습니다. 뒤쪽 대각선. 디안 다시 이깁니다. 역전하는 이동근. 야, 티안의 범실 두 개 역전 포인트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티안 많이 지쳤어요. 예. 자, 역전을 허용하면서 이동근 선수 13대 16까지 뒤지다가 18대 17 재역전에 성공했습니다. 이동근 선수 너무 낮고 빠르게 그렇게 보내면 안 되고 좀 띄워준 다음에 날카로운 공격이 필요해요. 네. 그렇죠. 높게 가져가야 돼요. 잘 받았습니다. 열심히 쫓아가는 이동근 대각선. 그렇죠? 때리는 이동근. 나이스. 성공입니다. 이동근. 아, 티안 선수 아직도 못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만큼 티안으로서는 뼈아픈 실점입니다. 그렇죠. 지금 티안 선수 마음먹고 이제 공격을 했는데 그걸 이동근 선수가 어렵게 잘 받아줬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동근 선수 날카로운 스매싱으로서 지금 19점째 득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득점의 의미는 상당히 크죠. 예. 지금 관중들도 상당히 들썩이는 그런 장면이었고요. 그렇죠. 힘이 나죠. 이렇게 이기면 예. 관중들. 19대 17. 이제 두 번째 게임 승리까지 두 포인트만이 남아 있습니다. 자, 여기서 좀 더 힘을 내주고 집중력을 발휘해야 됩니다. 예, 여기서 범실 나오면 안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양 국가의 응원단들 기싸움도 대단합니다. 이동근 살짝 넘겨줬습니다. 때리는 이동근. 두 번째 스매시. 대각선. 헤어핀. 자, 백핸드 넘깁니다. 지금 티안이 공격 기회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티안의 공격 들어옵니다. 지금도 크리아가 너무 낮거든요. 예. 이 티안 선수가 때리기 좋게 공격하기 좋게 지금 그 높이로 가고 있어요. 아, 티안 선수 지금 이제 코치석에 앉아있는 이덕준 감독, 성원식 감독도 지금 주문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지만 이동근 선수 지금 이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지금 생각대로 안 되고 있거든요. 예. 좀 더 여유를 가져야 돼요. 여유를 조금 더 침착해 주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한 점차. 헤어핀 때리는 이동근. 다시 한번 하이클리어 대각선. 자, 티안이 잘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걸립니다. 이동근 게임 포인트를 가져갑니다. 20대 18. 자, 긴장되는 순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쉼업을 하면서 자 선수들이 지금 체력적으로 힘들긴 힘든 것 같습니다. 힘들기도 하고 예. 지금 20대 18 박빙이다 보니까 네. 긴장이 많이 되겠죠. 네. 자 뒤쪽 티안 넘깁니다. 과연 여기서 끝낼 수 있을지. 자, 기다리다가 넘깁니다. 티안의 드롭샷 받아주면 돼요. 대각선. 아. 티안의 득점입니다. 19대 20. 역시 티안 저 높이의 리턴 놓치지 않고 스매싱으로 성공을 시키네요. 예. 아직 티안도 이 경기 포기하고 싶지가 않은 모양입니다. 그렇죠. 마지막 경기 세 번째 경기까지 가면 더 어려워진다는 걸 티안도 알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빠른 승부를 내려고 할 거예요.
티안이 듀스에 성공할 수 있을지. 이동우 선수 거기에 맞춰주면 안 되고 예. 좀 더 높게 높게 가져가야 됩니다. 그렇죠. 아, 들어갔어요. 인입니다. 이동근. 그렇죠. 강한 것보다는 저렇게 정확하고 날카로운 게 좋거든요. 지금은요. 그게 예. 필요하거든요. 지금은. 마지막 사이드라인 가장 끝쪽에 걸리는 샷. 21대 19로 두 번째 게임 이동근이 승리했습니다. 이제 게임 스코어 1대 1입니다. 아 정말 어려운 두 번째 게임이었는데 그렇죠. 그래도 결과가 좋았기 때문에 이동근 선수 세 번째 게임 또 기대를 갖게 하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두 번째 게임 이 초반 중반까지 이제 좀 앞서 나갔다가 이제 후반부에 들어서 다시 역전을 허용했다가 다시 이제 잡아서 다시 역전을 시켰는데 예. 지금도 이제 이동근 선수가 좀 느껴야 될 건 이제 다시 이제 초반부에서 너무 빠르게 하려고 하지 말고 상대를 좀 많이 뛰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예. 지금. 초반부터 이제 그 점수차를 비슷하게 가져가게 되면 이 티안 선수 비슷하게 가져가다가 후반부에 힘을 내면서 경기를 결정 지으려고 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동근 선수 초반에 티안 선수를 좀 더 많이 뛰게 만들어주면서 힘을 완전히 빼게 만들어주고 상대가 쫓아오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한 모습들이 세 번째 게임에서도 나타나주길 기대해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게임이 워낙 치열한 격렬한 승부였다 보니까 세 번째 게임 더욱더 기대감을 만들고 있고요. 상대에게 먼저 16점까지 내줬던 이동근 선수가 재역전을 했기 때문에 이 분위기 아무래도 심리적인 측면 분위기 싸움에서는 세 번째 게임 이동근 선수가 조금은 유리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죠. 이동근 선수 유리한 이 분위기를 계속 가져가기 위해서는 초반에 잘해줘야 됩니다. 초반에 예. 늦추게 되면 상대에게 뭐 실점을 하게 되면 뭐 2점 3점 실점을 하게 되면 상대 쪽으로 다시 분위기가 넘어가기 때문에 이동우 선수 이 첫 번째 두 번째 포인트가 아주 중요하죠. 예. 초반 한 서너 포인트 정도 세 번째 게임 초반 승부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이제 양 선수 마지막 세 번째 게임에 들어가겠습니다. 혼합 단체전 결승전 첫 번째 혼합 복식에서는 우리나라가 승리를 했고 매치 스코어 1대0으로 앞서간 가운데 남자 단식 마지막 세 번째 게임입니다. 랠리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짧게 주건이 박건이 티안 길게 뽑아줍니다. 이동근 백핸드 넘깁니다. 그렇죠. 범실이에요. 네. 범실. 방향전환한다는 것이 너무 길었습니다. 일단 선취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이동근 아 위험해요. 한 점 실점합니다. 1대1 중국의 티안 짧은 서비스 헤어핀 드롭샷 구사하는 이동근 잘 받았습니다. 티안의 공격 그렇죠. 이동근 기다리고 있었어요. 예. 지금도 이동근 선수의 수비가 약간은 떴거든요. 예. 그렇지만 이 티안 선수 세 번째 경기까지 오면서 지금 스피드가 많이 떨어졌어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동근 선수 쪽으로 좀 유리한 국면으로 접어드는 경기 양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물론 이동근 선수도 지치면서 좀 본인도 경기를 빨리 끝내고 싶지만 네. 아, 또 지금 범실해요. 2대 2가 됐습니다. 물론 마음이... 이동근 선수 그렇죠. 이동근 선수도 지치겠지만 빠른 플레이를 해서는 이 티안 선수를 이길 수가 없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동근 선수 힘들지만 조금 더 랠리를 가져가줘야 됩니다.
마음이 급하다고 해서 랠리가 빨리 끝난다거나 뭐 경기가 빨리 끝날지는 않고요. 그렇죠. 반대편. 아 지금도 나갔어요. 살짝 벗어났습니다. 리드를 잡는 하우웨이티안. 초반 이 기싸움에서 밀리면 안 되겠습니다. 안쪽 들어옵니다. 하우웨이티안의 득점. 지금도 보시면 알겠지만 리턴이 이 티안 선수 때리기 좋은 높이거든요. 좀 더 높게 가져가도 되거든요. 예. 적당한 높이에 오는 것은 뭐 티안 선수가 90% 이상 성공을 하고 있고요. 이동훈 선수 사전에 그런 기회를 좀 차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뒤쪽 드롭으로. 자, 짧게 연결합니다. 아하. 투터치가 됐어요. 드리블입니다. 5-2 석점차. 아, 여기서 더 벌어지면 위험합니다. 따라 붙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게임. 잠시 경기가 중단되고 있습니다. 티안의 서비스. 스매시. 받지 못했습니다. 계속 지금 리턴이 낮아요. 예. 높게 높게 좀 뛰어야겠는데요. 그렇죠. 상대를 많이 뛰게 만들어줘야 돼요. 이동근이 먼저 때립니다. 들어왔죠? 다소 행운도 따랐는데 그렇습니다. 한 포인트 가져갑니다. 지금 약간 나가는 것 같았는데 네트를 맞으면서 굴절되면서 이 라인 안쪽으로 들어왔죠? 예. 이동구 선수한테는 행운입니다. 석점차 추격을 시작합니다. 헤어핀. 아 네트 타고 넘어오면서 받아 올리기에는 각도가 좀 부족했습니다. 지금도 이동훈 선수 급한 것이 지금 완벽한 공격 그 찬스가 아닌데 지금 스매싱을 때리고 있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이 볼이 뻗어나가면서 티안 선수 쉽게 볼을 지금 수비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동훈 선수 자세가 흐트러졌기 때문에 앞에 들어가는 게 늦거든요. 예. 늦은 상태에서 이제 티안 선수에게 공격 찬스를 만들어주고 실점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동훈 선수는 완벽한 찬스가 아니면 될 수 있으면 스매싱을 때리지 말고 그리고 또 강하게 때리다 보면 이 자세가 커지기 때문에 강한 스매싱보다는 반 스매싱을 때려주면서 이 다음 준비를 빨리 해줘야 됩니다. 예, 상대를 좌우 앞뒤로 크게 크게 좀 돌려놓으면서 확실한 기회가 있을 때 강하게 때릴 필요가 좀 있다는 그렇죠. 말씀이신 것 같아요. 높게 클리어했습니다. 티안의 공격. 포핸드 쪽 헤어핀. 자 랠리가 조금 길어집니다. 때리지 않고 드롭으로 티안. 아 뒤로 나갔죠. 아웃입니다. 다행히 뒤로 나갔습니다. 예. 5-7 다시 접근이 되고 있습니다. 역시 랠리가 길어지면 티안 선수의 이런 범실이 나올 확률도 그만큼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물론 이동구 선수도 힘들지만 이 티안 선수도 많이 힘들어하고 있거든요. 예. 선수들이 물을 마시면서 숨을 고르고 있습니다. 자 경기가 길어지고 또 격렬해지다 보니까 땀도 많이 코트 위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두 점 뒤져 있는 이동근의 서비스. 그렇죠. 넘기지 못했습니다. 한 점 차. 다시 대등한 싸움으로 불이 붙고 있는 세 번째 게임입니다. 상대가 늦출 때 그걸 이동근 선수 놓치지 말고 예. 계속적으로 집중 공략을 해야 되겠죠. 아하, 당했네요. 자, 이런 실점이 오늘 여러 차례 나오는데 좋지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좀 더 뛰어줘야 돼요. 예. 8대 6. 티안 때립니다. 걸리는군요. 자, 이런 것이 자꾸 걸린다는 건 티안 선수가 역시 체력적으로 시청 선물과는 좀 많이 다르다. 많이 떨어졌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좀 무리한 공격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예. 랠리를 많이 가져가면 자기가 불리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티안 선수도 빨리 끝내기 위해서 지금 같은 볼을 공격을 하면서 범실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 나갔습니다. 아, 급해요. 급해. 이동근 선수 조금 급해요. 예. 자, 아직 두 점 차입니다. 조금 더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그렇죠 할 필요가 있겠어요. 지금 티안 선수 스매싱이 강하긴 강하지만 리턴, 이동근 선수의 리턴이 높게 올라갔을 때는 이동근 선수 수비가 되고 있거든요. 네. 때려보죠. 그렇죠. 대각선 정확히 꽂힙니다. 지금도 강한 스매싱이 아닌 날카로운 하프 스매싱이었거든요. 예. 자, 티안 선수가 손을 쓸 수 없는 코스 깊숙하게 찔러 나오면서 한 점 차로 접근합니다. 20부터 했고요. 짧게 백핸드 넘깁니다. 길게 뽑아주는 티안. 야, 아직 이렇다 할 찬스가 양 선수 걸리지 않고 있어요. 때리는데요. 티안의 공격 아웃입니다. 아, 나갔네요 지금. 예, 다행이에요. 지금도 위험했거든요. 예. 티안 선수는 이번 아웃 판정에 대해서 아쉬움이 큰 것 같습니다. 라인 저지 정확히 봤습니다. 예. 약간 나갔어요. 9대9 동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저 스매싱이 아웃이 나올 수 있는 요인이 랠리가 많이 가져간 다음에 스마싱이었기 때문에 이제 좀 지친 상태에서 스마싱을 때렸거든요. 예. 보세요. 또 나갔죠. 그렇죠. 역전. 한 포인트 앞서는 이동근입니다. 아웨이 티안의 연속된 리턴 범실 역전에 성공했습니다. 지금 이동근 선수 그 답은 지금 티안 선수를 많이 뛰게 만들어야 돼요. 예. 티안의 공격. 저 충분히 받아낼 수 있거든요. 리턴 높게만 가면요. 예. 뒤로 빼주고요. 잘 받았습니다. 에어핀. 좋아요. 그렇죠. 좋아요. 이동근의 포인트입니다. 자, 11대 9, 세 번째 게임 인터벌 이동근이 이끌어냅니다. 지금같이 집중력을 발휘해줘야 돼요. 예. 자, 조금 전에 앞서 그
티안 선수가 아쉬워했던 아웃 판정 이후에 티안 선수가 조금 흔들리지 않나라는 느낌도 좀 봤는데요. 연속 범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체력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그 아까 그 9.9, 9대9 되는 상황에서 이동근 선수의 수비가 아주 좋았고 예. 그 이후에 티안 선수 연속적으로 지금 미스가 나오고 있는데 이동근 선수 여기서 늦추지 말고 계속적으로 이 집중력을 발휘해야 됩니다. 예. 항상 이 인터벌 이후의 흐름이 승패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데 이번 인터벌 좀 좋은 쪽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티안 선수도 이제 인터벌 하면서 잠깐 쉬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어느 정도 조금 회복을 했기 때문에 다시 빠르게 경기를 진행할 겁니다. 지금 중국 코칭 스태프 입장에서도 이번 게임 반드시 잡아야 이번 단체전 전체적인 승산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어느 때보다도 주문이 많았던 인터벌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경기를 이겨줘야지 중국도 이 마지막 경기에 가서 한국을 이길 그러네요. 수 있는 중국으로선 이번 단식 경기 승리가 그만큼 절실합니다. 그렇죠. 예. 이겨줘야 되는 경기거든요. 네. 이 중국팀 입장으로 봐서는요. 한 점 차. 높게 클리어. 티안의 점프 스매시. 그렇죠. 잘했습니다. 자, 지금도 많이 무뎌졌어요. 예. 저게 첫 번째 게임 같았으면 아주 사이드 라인 쪽으로 날카롭게 들어갔을 거거든요. 하우웨이 티안의 상태 초반과는 많이 달라졌고 그만큼 이동근 선수에게는 기회가 생깁니다. 그렇습니다. 이동근 선수 다른 경기와는 또 다르게 끈질긴 모습을 보여줘야 할 때입니다. 예. 헤어핀 잘 맞았습니다. 스매시 수비. 지금도 저게 저 리턴이 나올 수 있었던 건 리턴이 짧았던 건 상대한테 헤어핀을 회전 헤어핀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줬기 때문이거든요. 예. 상대가 앞에 있을 땐 뒤로 밀어야 됩니다. 뛰게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모션으로 다시 헤어핀 했는데 조금 더 상대를 많이 뛰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렇군요. 11-12 한 점차의 긴장된 순간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티안 짧게 넘깁니다. 백핸드 푸시. 살짝 살짝 랠리가 이어집니다. 두 번째 때리는 티안. 이동근 조금 짧았네요. 넘기지 못했습니다. 12-12 동점. 자, 두 번째 게임만큼이나 팽팽한 승부 세 번째 게임도 이어집니다. 이 경기 어느 선수가 이기든 지든 간에 자 지는 쪽은 상당히 상실감이 크겠습니다. 티안의 서비스. 공격! 사이드라인 바깥쪽이네요. 아쉽습니다. 역전을 허용하는 이동근입니다. 한 점 앞서 나가는 티안. 대각선 드롭. 자, 헤어핀 대결 이후에 공격 성공합니다. 그렇죠. 13-13. 저렇게 완벽한 공격 찬스가 아니면 계속적으로 좀 뛰어줘야 됩니다. 예. 이동근의 서비스였습니다. 길게 뽑아주는 티안. 헤어핀 푸시. 아, 아쉽네요. 걸렸어요. 아, 왔다.
있다 싶었는데 아쉽습니다. 다시 리드를 잡은 쪽은 하웨이 티안입니다. 자, 이동근 선수 집중력을 발휘하면서 힘을 내줘야 됩니다. 예. 잘 받았고요. 아, 무너지는데요. 더요? 아, 위험한 순간이 한번 지나갔습니다. 길게. 이동근 때립니다. 대각선. 오! 당하네요. 네트에 맞은 것이 티안 쪽에게 찬스가 됐습니다. 자, 두 점 차까지 벌어지는데요. 여기서 밀리면 안 되겠습니다. 이동근 선수. 셔틀콕 교체가 이루어집니다. 자, 선수들이 숨을 고르면서 좀 시간을 끌다 보니까 엄파이어는 선수들에게 좀 빠른 진행을 요구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15대 13, 두 점 앞서 있는 티안입니다. 이동근 백핸드 푸시. 대각선 공격 잘 받았던 티안이고요. 헤어핀. 자, 높게 클리어합니다. 티안의 공격. 아, 이동근도 수비 좋았어요. 걸리네요. 너무나 아쉬운 포인트입니다. 잘 받아내고 있었는데요. 자, 16대 13. 하지만 두 번째 게임도 16대 13까지 뒤지다가 제역전으로 그렇죠? 이겼거든요. 그렇죠. 힘을 좀 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이동구 선수 힘을 내야 됩니다. 예. 두 번째 게임의 기억을 되살려서 세 번째 게임도 재현해주길 기대해보겠습니다. 뒤쪽 기다리다가 받아냅니다. 자, 기회인가요? 대각선 스매시. 그렇죠. 이동근 추격을 시작합니다. 이번 포인트가 다시 한번 반전의 계기가 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이 경기가 지금 결승전이고요. 다른 코트에선 경기가 없습니다. 지금 관중들도 많고 상당히 경기도 긴박하기 때문에 보시는 분들도 상당히 숨죽이고서 또 긴장감 있게 관람을 그렇죠. 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좀 더 이제 흥미진진하게 경기를 보고 계시죠? 예. 두 점 차고요. 또 셔틀을 교체하는 이동근 선수입니다. 과연 다시 한번 승부를 뒤집어줄 수 있을지요. 신중하게 서비스를 넣습니다. 티안. 뒤쪽으로 대각선. 좋아요. 이동근. 저렇게 좀 완벽한 볼들을 공격을 해줘야 되죠. 예. 다시 힘을 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같이 힘을 좀 빼고 때리면 아무래도 좀 더 날카롭게 공이 들어가기 때문에 힘을 좀 뺀 상태에서 공격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네. 한 점 차.
이동근 티안 대각선 받았어요. 다시 일어나는 이동근입니다. 자, 다시 호흡을 가다듬는 두 선수. 대각선 살짝 넘어갑니다. 드롭으로 반대편. 아, 잘 받았는데요. 티안의 포인트입니다. 자, 이게 또 티안 쪽으로 점수가 가는군요. 하지만 양 선수 모두 박수를 받을 만한 플레이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서로 어려운 코스 잘 받아내줬고요. 자, 마지막 순간에 웃을 수 있었던 쪽은 티안이었다는 게 조금 아쉽습니다만, 아, 정말 배드민턴의 묘미를 느낄 수 있는 멋진 장면들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17대 15, 다시 티안이 두 점 앞서 나갑니다. 아, 두 선수 정말 힘들겠는데요. 이번 단식, 그리고 이번 결승전의 최대 승부처가 되고 있습니다. 티안 서비스 넘어갔습니다. 헤어핀 이동근. 아, 티안 수비 좋군요. 받아냅니다. 티안의 공격 잘 받았죠? 예, 이동근의 수비도 만만치 않아요. 대각선 다시 한번 세 번째 내리꽂습니다. 이동근의 포인트. 아, 경기장이 달아오르네요. 세 번의 공격을 퍼부은 끝에 귀중한 한 점을 따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주 날카로운 대각선 스매싱이었죠. 다시 한 점 차. 자, 조금 앞선 상황, 그 실점이 너무나 아쉬웠기 때문에, 아, 이대로 또 주저앉나 싶었는데 이동근 선수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반전의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군요. 자, 지금 이동근 선수 강한 거 아니에요, 지금. 예. 날카로운 스매싱이 필요합니다. 16대 17. 아, 긴장되는 순간입니다. 푸시. 네트 쪽 대결 펼칩니다. 나갔어요. 그렇죠. 아웃입니다. 17대 17 동점을 만듭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스매싱 타임만 맞춰주지 않으면 티안 선수 자꾸 범실 나오고 있거든요. 네. 자, 자꾸 두 번째 게임이 생각이 나는데요. 그렇습니다. 이동근 선수 집중력을 발휘해줘야 됩니다. 네. 13대 16으로 뒤지다가 17대 17 동점을 만들었고, 두 번째 게임을 재현하려면 여기서 역전이 돼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 과연 어느 선수의 집중력이 더 강할지. 이동근의 서비스. 아, 아쉽네요. 여기서 걸리고 말았습니다. 티안이 리드를 잡습니다. 18대 17. 한 포인트 한 포인트가 너무나 귀중한 상황. 헤어핀 넘기고요. 티안 꽂히는군요. 아, 기합소리 점점 커지는 티안입니다. 19대 17. 야,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동구 선수. 이동근 화이팅 하는 소리들이 여기저기서 들립니다. 두 점 차. 이동근 공격.
대각선 좋습니다. 이 경기 이동근 아직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날카롭게 가져가야 돼요. 지금같이 18대 19. 두 선수의 어떤 승리에 대한 집념 충분히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동근의 서비스 잘 받았습니다. 이동근 티안 아 받았어요. 쫓아가는 이동근. 아, 아직 살아있습니다. 랠리 계속되고 이동근의 대각선. 그렇죠. 이동근의 포인트. 다시 동점입니다. 지금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티안 선수 아웃이라고 항의를 하는데 지금 들어왔거든요. 네. 자, 이런 그 라인 인 아웃 판정에 대해서 민감하다는 것은 티안 선수가 그만큼 심리적으로 더욱 흔들리고 있다는 것이라고 그렇죠. 느낄 수 있습니다. 지금 한 점이 중요하거든요. 예. 19대 19. 다시 경기장의 분위기가 달아오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동근 선수 집중력을 발휘해 줘야 됩니다. 예. 게임 스코어 1대 1 마지막 세 번째 게임. 자, 한 점 한 점 중요합니다. 짧게 넘겼고요. 받아줘야죠. 티안. 그렇죠. 받아주면 됐어요. 잘 받았죠. 좋은 수비 이어집니다. 이동근 반대편 돌려놓고 티안이 때립니다. 지금도 리턴이 낮았어요. 매치 포인트 중국의 하우웨이 티안입니다. 자, 여러 차례 좋은 수비가 이어졌지만 마지막 리턴은 아쉬움을 알리면서 티안 선수에게 점수가 됐습니다. 한 점차 하지만 듀스 만들 수 있습니다. 뒤쪽에서 받아내는 이동근. 티안의 공격 잘 살렸습니다. 헤어핀. 포핸드. 지금 아직은 기회가 생기지 않고 있습니다. 이동근 때리는데요. 드롭으로 나갔어요. 아웃입니다. 세 번째 게임 듀스로 갑니다. 자, 지금부터는 집중력 싸움이에요. 집중력. 예. 자, 정말 손에 땀을 쥘 수밖에 없는 경기네요. 그렇습니다. 양 선수의 승패. 세 번째 게임 아직도 부족합니다. 20대 20. 두 번째 게임보다도 더욱더 박빙의 상황. 그렇습니다. 지금 80분이 넘어가고 있거든요. 지금 예. 경기. 자, 앞서 첫 번째 혼합 복식이 26분 만에 끝났었는데 이 단식 경기 지금 83분째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거의 한 마지막에 웃는 선수가 누가 될지. 이동근 선수 리턴을 하더라도 상대가 공격을 쉽게 할 수 있게 타이밍을 맞춰주면 안 됩니다. 예. 높게 갈 때는 확실히 높게 가고 낮게 갈 때는 확실히 낮게 가져가야 됩니다. 서비스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이동근입니다. 재역전. 지금 이동근 선수 상대가 헤어핀을 놓을 줄 알고 적절하게 미리 먼저 들어갔거든요. 예. 자, 그러한 동작이 결국 역전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매치 포인트죠. 이번 매치 포인트는 이동근의 몫이고요. 그렇죠. 잡았어요. 찬스요. 긴 핸들. 두 번째. 세 번째. 일단 티안의 수비가 됐습니다. 침착해요. 좋아요.
티아나 나왔어요! 나오십니다! 그렇죠! 경기 끝났습니다! 대한민국의 이동근 역전승을 거둡니다! 아, 대단한 승리네요. 두 선수 아주 멋진 경기였습니다. 예. 자, 경기가 끝난 후에 이동근 선수의 어떤 표정, 코칭 스태프와의 액션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이 경기 승리 얼마나 귀중했는지 알 수가 있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점수에서도 보시면 알겠듯이 22-20 세 번째 경기 계속 이동근 선수 끌려가다가 마지막에 경기를 역전시켰습니다. 예. 아주 멋진 경기였습니다. 첫 번째 게임 21-9로 다소 허무하게 내줬지만 두 번째 게임 21-19 역전승이었고요. 세 번째 게임 역시 22-20 막판의 재역전 감동적인 승리를 이끌어냈습니다. 아, 관중들 많은 박수를 보내주고 있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대한민국은 두 번째 남자 단식에서도 승리를 거두면서 이제 매치 스코어 2-0 한 매치만 더 잡으면 이번 대회 단체전 우승을 차지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했습니다. 잠시 후에 세 번째 매치 여자 남자 복식 경기 이용대 김기정 선수가 출전을 합니다. 이 경기 계속해서 생중계로 이어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